이제부터는 멀티플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이제 심플이에요, 심플. 자, 이건 멀티플인데, 자, 멀티플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여러 개인 것 같죠. 여러 개, 그죠? 좀,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인지 빠르시고, 이제 멀티플이라는 여러 개가 있다. 자, 앞에서 X1만 있었던 게, 그쵸? 딱 요렇게만 있었던 게, 뭐, 더하기 Y까지. 그렇게만 있었던 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은 X가 여러 개, 즉 X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도 불렀지만 이제 좀 머신러닝에서 인풋 피처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풋 피처. 즉말 그대로 이제 그 인풋을 이제 설명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 한 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뭐 신용 등급, 뭐 대출 희망금의 자산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이런 이제 여러 개의 피처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얘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디멘전을 여러분 그래도 이제 시험에서 중간고사 보니까 행렬은 이제 다 맞추신 것 같은데, 그죠? 행렬과 관련된 이제 행렬 곡 같은 건다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 이제 행렬만, 이제 이 수업에서 이제 행렬만 익숙해져도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그 X라는 거는 다음 같이 이제 우리가 N by 이제 K 매트릭스라고 행렬로 생각해 주시고 얘는 이제 K by 1 이제 뭐 매트릭스 또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곱하면은 이제 N by 1이 나오겠죠. N by 1. 얘가 이제 Y라는 건데 즉 여기 나와 있는 N은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N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사람 수 또는 데이터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수. 즉 얘가 이제 N이고 즉 얘가 이제 n이고 여기서는 이제 스몰 n을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스몰 n을 쓰겠습니다. 얘가 n이고 그렇죠? 데이터가 n개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가 k 사이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k 사이즈 즉 사람이 이제 n명이 있는데 각각의 사람을 특징할 수 있는 이제 피처가 k개가 있다. 즉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제 뭐 대출 가능 금액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 연봉, 뭐 대출 희망 금액, 자산 이런 게 있는 거고 또두 번째 사람에 대한 세 번째 사람에 대한 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N명에 대해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자, 만약에 이제 X의 첫 번째 걸다 우리가 만약에 다 1로 채워 놓으면 여기에는 X랑 여기 나와 있는 베타랑 이제 곱해 볼게요. 베타 제로, 베타 원, 매트릭스 곱을 해보면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1이랑 베타 0랑 곱해지죠. x11이랑 베타 1이랑 곱해지고 x12랑 베타 2랑 곱해지고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오고 또 얘는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얘가 나타내는 거는 이제 얘랑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X 이렇게 여러 개 쓰기 싫으니까 이제 여기 라지 X로 이제 다 표현한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예측치도 마찬가지로 벡터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에러를 어떻게 적었죠? 에러를. 자, 실제 정답지랑 우리가 예측한 정답지의 이제 차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정답지랑 우리가 예측한 정답지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y햇이 이제 이렇게 써질 수 있다고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심플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차이의 제곱을 했죠. 왜? 차이는 이제 음수도 될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음수든 양수든 차이 자체가 줄면 좋은 거니까. 제곱을 한 거를 줄었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해야 제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렬에서는 그 제곱을 보통 이제 뭐 표현을 할때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표현을 할 거예요. 즉
트랜스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트랜스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어쩌면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예요. 자, X 사이즈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X는 뭐다? 자, X는 이제 N by K 사이즈, 그 다음에 베타는 K by 1 사이즈, 그죠? 이거를 곱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Y를 만드는데, 이제 Y햇을 만들 겁니다. Y햇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자, 두개 곱하면 N by 1이 나오겠죠. 그죠? N by 1이 나오겠죠. Y햇이. 자, 그 다음에 원래 있던 Y는 Y도 마찬가지로 N by 1입니다. 그러면 Y햇 빼기 y는 몇 바이 몇인가요? 마찬가지로 n 바이 1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y 햇 빼기 y의 트랜스포즈 이제 이렇게도 나타내고 t로도 나타냅니다. 두개 이제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는 1 바이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y 햇 빼기 y의 트랜스포즈랑 얘는 1 바이 n, 그다음에 y 햇 빼기 그냥 y라. 그러면 얘는 n 바이 1. 그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몇 바이 몇이 나옵니까? 1 바이 1이 나오겠죠. 얘를 로스로 생각합니다. 로스는 보통 이제 이런 스칼라입니다. 2 바이 1. 그래서 이제 1 바이 n과 n 바이 1을 해서 1 바이 1, 얘를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하겠다. 입니다. 그죠? 할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요 에러는 이제 우리가 이 에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얘를 이제 이런 여기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그죠? 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얘랑 얘는 같아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선형 계수 좀 이제 다룰 때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딱 같다고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두개다 이제 원 바이 원 매트릭스예요. 원 바이 원이에요. 원 바이 원 사이즈가. 즉원 바이 원일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순서가 바뀌어도 두 개가 똑같아요. 이제 얘랑 같은 이제 순서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하지만 이제 두 개가 어쨌든 1 by 1 사이즈일 때는 순서 바뀌어도 된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으니까 곱하기 2가 가 있는 거고 이거 그대로. 자, 행렬일 때도 똑같아요. 미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심플일 때 어떻게 했어요? 심플일 때 어떻게 했어요? 에러 정의해놓고, 우리의 목적식 정의해놓고, 그죠? 우리의 목적식 정의해놓고, 그거를 미분했을 때0 되는 걸로 갔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렬도. 자, 우리의 목적식 정해놨어요, 우리의 목적식. 목적식 정해놓고, 이제 미분했을 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로,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싶은 것으로 미분했을 때0 되는 거 치시면 됩니다. 미분하면은 이거는 애초에 고려할 게 없죠. 베타햇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남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남고, 그죠? 요거 이제 미분하면은 요거 이제 곱의 미분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이제 요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는0 해주면, 그 다음에 베타햇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x 프라임 x 베타햇은 x 프라임 y가 되는 거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2가 있겠네요.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일단 2는 떼고 생각해요. 2 나눌 테니까 그러면은 x 프라임 x 베타햇은 이제 x 프라임 y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베타햇을 알고 싶은 거예요. 베타햇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넘기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역행렬 할 때, 여러분 역행렬 할때 a 인버스 a는 이제 a 인버스랑 같고, 얘는 i라는 걸 우린 배웠어요. 얘는 a의 역행렬이라는 걸 우리 앞에서 배웠죠. 즉 i는 뭐다? 숫자로 치면 1이다. 그냥 i랑 다른 거랑 곱하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1이랑 5랑 곱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얘의 역행렬을 곱해줄 거예요. 양변에 이렇게 양변에 얘의 역행렬을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아이덴티티가 된다. i가 된다.
I 베타의 식. 얘가 이거인 건데, I는 그냥 1 같은 거니까 곱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다. 베타의 식이 나온다. 그래서 베타의 식이 여기 됩니다. 이거 그대로. 그죠? 똑같죠, 앞에랑. 그죠, 여러분?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 그 어려워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만 이제 봐주세요. 다시 한 번만 봐주시면, 앞에서 이거를 만약에 이해했다면, 만약에 이걸 이해 못했더라도, 다시, 이거 이해 못했더라도, 그냥, 자, 뭐, y는 x벡터로 나타낼 수 있나 보다. 그다음에 y햇은 x베타햇이다. 얘는 추정치.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거 두개 차이를 줄이는 건데, 일단 두개 차이를 쓰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얘의 이제 제곱을 우리는 이제 줄이는 걸로 하는데 얘의 제곱을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할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요거 트랜스포즈 요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구나. 아, 얘가 그냥 목적식이다. 얘가 목적식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그냥 베타 해수로 미분했을 때 0되는 걸 찾자. 그래, 그러면은 베타 해시 얘를 가장 최소화하는 베타 해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미분해서 0되는 걸 찾으면. 얘를 베타 해수로 미분하자. 베타 해수로 미분하면 그냥 일단 얘를 이제 베타 해수로 미분하려다 보니까 얘를 일단 한번 전개해보자. 전개하고 그렇게 되고 베타 해수 미분하면 이렇게 베타 해수 없네 날리고 베타 해수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써주고 베타 해수 미분하면 그냥 써주고 이거 0 되는 거 베타 해수만 남기고 얘 넘기고 그다음에 요거 인버스 취해주면 아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사실 되는 거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저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제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x는 첫 번째 컬럼은 이제 다 1로 우리가 채우기로 했어요. 왜 1로 채우기로 했냐면, 자, x 베타, 자, 이 베타 제로는 이제 x가 뽑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X자리에 우리가 다 1로 먼저 첫 번째로 해줘야 하지만, 그 다음에 베타 제로 이렇게 왔을 때, 그죠? 얘랑 곱할 때, 1이랑 베타 제로랑 곱해져서 베타 제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1 이렇게 가. 그죠? 그래서 행렬로 갈 때는 X에다가 그냥 1만 앞에다가 이렇게 다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는 x가 하나인데 만약에 x가 더 있다 그러면 걔도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칼럼이 3개가 되는 거죠 x가 2개였으면 만약에 자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x 트랜스포즈 한 거랑 x랑 곱해주고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한 거랑 y랑 곱해주고 그다음에 x 트랜스포즈 x 한거 요거에 인버스 구해주고 인버스식 나와 있으니까 그냥 베타에 구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베타 제로고 얘가 베타 원이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본 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